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투자 서명회 같은 행사, 열기 힘든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요새 핫하다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해 새싹기업들을 위한 투자 설명회 장을 열었는데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가 그 가상세계 가봤습니다. 대형 투자 설명회장이 그대로 가상 공간에 구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3D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무대에선 한 캐릭터가 청중을 향해 발표를 합니다. 다른 강아지를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쉽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국내 유일 반려동물 사회화 플랫폼인 아우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과 평가단을 향한 기업 세일즈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맞은편에선 이를 듣고 앉아있던 또 다른 캐릭터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전문 투자자 심사위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펫핏이라고 산책 그 어플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 분석이 현장 평가단 등이 설명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70명가량. 하지만 공간에 모인 모두가 회사나 집등 장소와 상관없이 각자 편한 곳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고 캐릭터를 지정해 이 메타버스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을수록 메타버스 안에서 있는 IR 행사가 많을수록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저희 제품을 더 알릴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 역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처음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면은 더 많은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설명회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업 정보 전시장을 실제 찾아가 볼 수도 있고 현장 투표도 메타버스 안에서 이뤄집니다. 경기 지역 여성과 청년, 사회적 새싹 기업을 위한 자리로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누구나 가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사전 투표 방식도 접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 제한적인 그런 행사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덜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그 조금 더 리더 그 그룹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종 상위 5개 기업이 선정돼 투자가 연계되는데 기업들 반응도 좋습니다. 투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열리질 않아서 저희도 사실 어떻게 출구를 가야 되는지 좀 찾고 있었던 와중에 이런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런 정부 기관에서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물꼬를 트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비대면 사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메타버스 투자 설명회라는 새로운 시도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의 새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